이번 강의는 사회 2절 유동 1과 검사 체제에서의 에너지 방정식, 사회 저 앞에서 연력학 시스템에 대한 연력학적 1법칙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검사 체제, 물질이 흘러들어오고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의 연력학 제1법칙 또는 우리는 에너지식, 에너지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변환할 수도 없고 만들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알고 이것을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 바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기초로 한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이고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에 대한 것이지만 검사 체적에 대한 수도 연력학 제1법칙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일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 다시 보면은 이렇죠. 델 Q의 열을 시스템 받았어. 델 W 들어오는 거 빼기 나가는 거 하면은 DE 또는 델 Q는 DE 플러스 델 W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요거는 어떤 미소한 양이 들어왔을 때 이렇고 적분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앞에서 했었죠. 가장 기본되는 식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단위 시간당 초당 1초당 하면 초로 나누면 되겠죠. 여기다 D 예를 들면 DT로 나누면 DEDT, 델 QDT 이것을 우리는 초당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Q 다시라 표시합니다. W는 W 다 초당 몇 줄의 열이 들어왔는가 이거는 단위 시간당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처럼 표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초당 3주일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초당 2주일이 일주일에 일을 한다. 초당. 그러면은 내 나머지는 차이는 에너지 상승으로 되겠죠. 예를 들면 2줄 퍼 s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는 요걸 검사 체적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검사체적에 적용하려면, 검사체적인 경우는 물체가 흘러들어오고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체가 흘러들어오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동일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에서 물질이 가지는 에너지는, E는 내부 에너지, 온도와 관련이 되죠, 주로.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지는데, 검사체적에서는 유동일이라는 것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럼 유동 에너지 또는 유동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그림 2에처럼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어떤 유체가 어떤 단면을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그 앞에 일정한 유체를 이 검사체적 안으로 밀어 넣으려면 예를 들면 그림 A 같은 경우죠. 질량이 m입니다. 아주 작은 질량을 요 길이는 아주 작은 길이를 택하겠습니다. 작은 질량을 힘을 가해서 검사체적 안으로 밀어넣을 검사체적 입구에서 압력은 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p를 이겨서 힘을 가해서 이 물질을 가하는데 이 물질은 요런 물질은 m 질량이라는 물질은 왼쪽, 그밖 왼쪽에 있는 물질이 힘을 가하는 거겠죠, 실제로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힘을 가해서 밀어 넣으나, 피스톤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스톤에서 F로 이 질량 M을 아주 짧은 거리 델타 X를, 질량은 요런 건데, 요만큼을 밀어 넣었다. 이렇게 아주 짧은 델타 T 시간에 검사 체적 안으로 밀어 넣었다면, 그때 한 일을 우리는 유동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유동일은 이 압력 P를 이겨서 이렇게 여기서 작용하는 P, 입구 여기죠. 경계에서 작용하는 P를 이겨서 힘을 가해줘야 되겠죠. 즉, 그 힘을 우리는 F라 한다면, 그 힘을, 작용해야 되는 힘을 F라 한다면, 일이라는 것은 요만한 물체를 잡아넣는데, 이렇게 B로 이동시키는데, 델타 X만큼 길고 이동시키죠. 그랬을 때, 한 일은 F 델타 X가 되겠죠. 그런데 F는 요 P, 여기서 압력을 이기네. P의 압력을 이겨서 F. F는 PA가 되겠죠. F는 P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동일이라는 것은 F 자리에 PA를 넣으면 PA가 되겠고, 그런데 이제, 요런 다음에는 이제 ADX는
바로 A 단면적이고 dx 이동한 요 물체 질량이 되겠죠. PV가 되겠죠. V는 요 그림에서 보면은 요 이동한 물질의 질량이 V이고 질량은 M이고 체적은 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동일은 그것을 유동일이라고 합니다. PV라고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것을 단위 질량당 예를 들어 질량 M이 들어갔을 때 이만큼 일이 필요하고요. 부피. 그러면 단위 질량 1kg당은 어떻게 되느냐? 질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M을 W 이게 대문자네요. W 플로우를 질량으로 나누면 되니까 PV를 질량이라는 것은 부피에다가 로우를 곱한 거니까 V는 지워지고 로우분의 P가 되겠습니다. 유체과학에서는 주로 로우분 쓰지만 열역학에서는 우리는 비체적 로우분의 1을 비체적 즉 P 소문자 V 요 비체적이 되겠습니다. 비체적 즉 단위질 1kg당의 유동률은 소문자로 나타내면 PV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단위 질량당 유동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짧은 시간 델타 t 동안에 이렇게 이동할 때 실제 이동한 질량은 이만큼이 이동했죠. 질량이 어디로? 컨트롤 볼륨 안으로 이동했죠. 근데 이동하면서 가지는 에너지는 원래 뭐가 있냐면 물질은 내부 에너지, 이 온도가 있으면은 내부 에너지 플러스 위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지금은 유동일이라는 것도 함께 들어오는 거죠. 유동일이라는 것이 피스톤이 해줬던 이쪽 유체가 해줬던 결국은 이만큼 일을 해주면은 이 검사 체적에 에너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일을 받으니까 이쪽에 갖고 들어오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PMM의 질량이 들어왔다면 MPV가 되겠죠. 단위 질량당의 유동일은 또는 유동에너지라고 하는데 일을 어떤 시스템이 받던 일을 받으면 그만큼 이쪽에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겠죠. 일을 하면은 이쪽에 에너지는 감소하고 따라서 이 경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에너지는 E는 에너지는 M에다가 질량 M이면은 이렇게 되겠죠. 물론 요거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는 다음과 같게 되겠습니다. 자, 이 흘러 들어오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는 U 플러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요 PV 유동일이라는 것을 보면은 유동일은 PV 상태량입니다. 다 P 압력 온도 음대 P V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V는 상태량이죠. 상태량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겁니다. 이 상태 이 들어올 때이 상태가 정해진다면 따라서 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실제로는 유동 일의 개념으로 우리가 유도를 했지만 결국 표시되는 게 PV니까 이것은 유동 에너지다. 라고 표현한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다 쓰면 됩니다. 유동에너지 또는 유동, 지금까지는 주로 유동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U 플러스 PV를 보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탈피죠. 이게 엔탈피 정의입니다. 이게 엔탈피. 따라서 단위 질량당 에너지는 H 플러스 2분의 V제곱 플러스 G, 이거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일반적으로 물질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운동 에너지 GC 물론 질량이 1일 때 질량이 mm 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흘러 들어올 때 이렇게 검사체적으로 흘러 들어온 유체가 흘러 들어오는 경우에서는 U 플러스 PV를 합하면은 H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해서 즉 유동하는 유체에서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고 나갈 때는 그것을 내부 에너지보다는 H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H 플러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되겠습니다. 즉, 어떤 단면에 있어서 어떤 단면을 지날 때, 이쪽이 검사 체적 입구일 수도 있고 출구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단면에서 통과하는 시간당, 이제 우리는 1초당 질량유량이 m′이라면, 마찬가지로 이때 이 단면에서 1초당 지나가는 에너지,
에너지 유동률은 m.에다가 e가 되겠죠. e 단위 질량당 가지는 에너지가 e가 있으면 이거죠. 이거 e가 있으면 1kg이 들어간다면 거기다 1kg을 곱하면 되고 m kg이 들어간다면 m을 곱하면 되고 1초당 뭐 2, 더면은 m닷을 곱하면 되겠죠. 즉 에너지 유동률은 이제 요렇게 나타내면 된다. 어떤 단면이든 어떤 단면이든 요 단면에서 흐르는 에너지 전달률은 유동률은 십식처럼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검사체 개방기에 대한 열역학적 일법칙을 살펴보면은 아까 앞에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겠죠. Q 닷 들어오고 W 닷 E를 하고 요 내부 에너지 D, E, D, T인데 이제 시스템에는 검사체적은 여기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 요거는 똑같은데 이제 이름만 바뀌죠. 점선 컨트롤 볼륨으로 들어오고 컨트롤 볼륨에서 외부에 하는 일 보통은 축일입니다. 축을 달아서 일을 받든지 터빈은 일을 외부로 할 것이고 펌프 같은 경우는 일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두 가지가 주로 대표적인 거죠. 나타내면은 앞에 시스템에서는 이거와 이거와 이것만 있었는데 지금은 물요 단면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흘러 들어오고 요 단면에 출구에서 에너지를 갖고 흘러 나가니까 E 닷 인과 E 닷 아웃을 흘러 들어오는 쪽을 이렇게 더해줘야죠. 빼기. 앞에서는 요것만 있었다면 검사체직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었다면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는 이렇게 컨트롤 볼륨으로 들어오는 열 전달 컨트롤 볼륨에서 하는 일이이이 경우는 뭐그 일이 아까도 말해 축을 연결해서 축에서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일직처럼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흘러 들어오는 거 빼기 흘러 나가는 거 변화율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각자를 설명하면 뭐 쉽습니다. ED 컨트롤 볼륨 검사 체증 내 에너지 변화율 단위는 줄퍼 S. 왓 결국은 왓트랑 같은 단위겠죠. 그다음에 Q 닷 컨트롤 볼륨 검사 체증으로 흘러 들어오는 열 전달률. W 닷 검사 체증에서 외부의 한 축동력 단위 시간당 축일 보통 단위는 이제 왓트 이게 다 왓트가 단위죠. Q 닷 컨트롤 두 개를 합한 것이 에너지 유입률. 전체 요것은 전 에너지가 유출. E로 형태로 나가고 유체로 흘러나가고 열의 형태로 받고 왜냐하면 열 전달되는 것을 플러스 E라는 것은 마이너스라 주로 하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검사체적에서의 열역학체 일법칙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 닷은 아까 앞에서 어떤 단면을 통과할 때, 어떤 단면을 통과할 때 에너지는 m.e로 나타내고 m.u가 아니고 h 플러스 이런 에너지로 흘러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흘러나가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d 이 컨트롤 볼륨 dt는 그대로고 여기에 요대로 오고 근데 입구 흘러 들어오고 출구 나가고 요거 W 다 떼다가 요거 이렇게 11식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의 11식이 되겠습니다. 정상 유동인 경우 우리가 다루는 경우에 거의 막99% 이상은 전부 다 정상 유동. 유동이 시간에 따라 안 바뀌죠. 흘러 들어온 것도 안 바뀌고 내부 상태도 정상 유동. 뭐 정상 유동, 정상 상태 이렇게 다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정상 유동으로 들어오면은 뭐 안에도 정상 상태가 되겠죠. 이럴 때는 DE 컨트롤 볼륨의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안 바뀌겠죠. 따라서 이거 0이면은 이제 이것을 이항하면 이 꼴이 되겠죠. 지금처럼 Q 닷 컨트롤 볼륨 W 닷 아웃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흘러 들어오는 것은 M 닷 가지고 들어오는 것, W 닷 가지고 나가는 것, 12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은 입구와 출구가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들어오고 하나 나가는 경우에는 M 닷 인이 질량 보존이죠. M 닷 아웃, M 닷이 되겠죠. M 닷으로 다 나타내면은 구분 안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이 단면을 보통 이제 1번 단면, 2번 위치, 1번이 입구고 2번이 출구 하면은 가장 많이 쓰는 열역학 일법칙, 에너지식은 13식으로 Q닷 더하기 M닷 이퀄 W닷 플러스 M닷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단위 질량 유랑당 열전도 Q, Q는 Q닷 컨트롤 볼륨을 M닷으로 나눈 것이고요. WS는 W닷 S를 M닷으로 나눈 겁니다. 요거는 단위 질량당 2라고 같죠? 따지고 단위를 보면 쉽습니다. 요거의 단위가 와트 퍼 M닷 킬로그램 퍼 S인데 와트라는 것이 줄퍼 S니까 S는 지워지고 줄퍼 킬로그램 단위 질량당 에너지. 요거의 단위는 줄퍼 킬로그램. 결국은 단위 질량당 에너지 또는 단위 질량 유랑당 열전달률, 단위 질량 유랑당 동력 뭐 이렇게 되겠죠. 을 정의를 하면은 우리는 이 식에서 m닷으로 다 나눕니다. 이게 m닷. 여기도 m닷 이렇게 다 나눕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WS로 나타냈을 것이고 요거는 Q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15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가장 많이 쓰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식이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 식을 많이 적용합니다. 이 식을 적용해서 Q를 구한다든지 W를 S를 구한다든지 뭐 H를 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Q닷을 구하라 하면은 여기다가 거꾸로 M닷에다 Q를 곱하면은 Q닷 컨트롤 볼륨을 구하고 W.S를 구하라 하면 거꾸로 W 요런 식에서 WS 구하는 데에다가 M닷을 곱하면은 되겠습니다. 문제는 거의 이 식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가장 대표적인 입출구 하나일 때 쉽죠? 흘러 들어오고 M닷과 함께 가지고 들어오는 에너지는 다시 말하자면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엔탈피다. 그러다가 위치 에너지 이런 거 나가는 거 대해주면 되게 흘러 들어오는 거는 흘러 나가는 거 정상 상태니까 여기는 안 바뀌고 쉽습니다. 근데 단위 질량당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Q, W 흘러 들어오는 거 흘러 나가는 거 Q 플러스 이거는 WS 플러스 이거 이런 식으로 15식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식이라고 했죠. 거기다가 보통 이 H나 이런 거에 비해서 2분의 V 제곱이나 G, G, G 이런 것은 이쪽이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경우가 많을 때는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식이 아주 간단하게 되겠죠. 바로 열역학 이법칙 가장 간단한 경우는 그림 어떤 컨트롤 볼륨이 있다. Q 플러스 H1은 H2 2를 하면 W, S, 축일, 축일입니다. 축이 달렸어. 아주 간단한 여기 요 그림 세 개만 이해를 하면은 열역학 1법칙은 제대로 다 이해한다고 보겠죠. 뭐 입출구가 입구가 여러 개 있고 출구가 여러 개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뭐 시그마 기호 안 하더라도 M닷 자체가 뭐 인은 인으로 표시하면 흘러 들어오는 쪽, 아웃은 전부 나가는 거다 합한 거가 되겠죠. 굳이 표시하자면 시그마 이렇게 입구에서 출구에서 다 합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검사 체적에 대한 열역학 제1법칙을 살펴봤습니다. 검사 체적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간단한 경우입니다. Q, WS, H1, H2. 이거 외우기 쉽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식은 이겁니다. Q 플러스 H1 이퀄 WS 플러스 H2. 이거 뭐 외우기 쉽겠죠? 흘러 들어올 때는 내부 에너지가 아니고 엔탈피다. 그 사실만 하면 되고. 그런데 여기다가 이 속도 에너지가 중요하고 위치 에너지가 중요하면 이걸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2분의 V2 제곱 플러스 GG2 이렇게 가장 간단할 때는 이렇게 그러면 다 외워지죠.
거기다가 하나 Q 다섯 M 다 거꾸로 합니다. M 다에다 Q 곱하면은 요 식을 사용해서 다 계산하고 마지막에 마찬가지 이것도 W 다 S도 M 다의 질량유량에다가 WS를 곱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이상으로 검사 체적에 대한 열역학 제1 유동률도 알아봤고요. 검사 체적에 대한 열역학 제1법칙 그리고 엔탈피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